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달에 한번 했던 작업인데요. 팔레트 작업이에요. 팔레트를 내려서 그거를 3단 렉에다가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여기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갖고 일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창고에 짐이 많이 있어갖고 많이 좁아졌어요. 좁아진 만큼 일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거죠. 오늘 요거 잉바디 두대 온다고 하니까 약한 26바레트, 28바레트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냥 하차만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진짜 시간 안 걸리는 일이죠.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PVC 팔레트 작업은 지게차 작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에요. 물류 창고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이거 많이 다뤄보셨죠? 오히려 우리 같은 영업용 지게차들이 이걸 좀덜 다루게 돼요. 왜냐면 이거 많이 다루는 데는 꼭 전동 지게차가 있거든요. 수시로 이 PVC 팔레트가 들락날락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동 지게차가 다 있어갖고, 우리 영업용 지게차가 가서 이거 밟고 잡을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전동 지게차 같은 경우 보험이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물류 창고에서 그 전동 지게차 2톤짜리 뭐 1.5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그 영업용 지게차나 그 자가용 전동 지게차는 다 똑같은 지게차고 그 위험도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젠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지게차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게차 조작법은 되게 쉽습니다. 전진, 후진, 그리고 위로, 그리고 아래로, 앞으로 제끼고 뒤로 제끼고, 그리고 발은 뭐 브레이크하고 엑셀만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 자격증 없이 면허증 없이 지게차를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일단 보험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평생 사고 한번안 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데 딱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게차도 안전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할 일은 아니고 뭐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죠. 일단 하물차 한대 하차 끝내고 이제 그 렉에다가 적재를 하겠습니다. 팔레트를 왼쪽에 있는 렉에다가 적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여긴 되게 좁아요. 자재들이 있어갖고 일단은 1단부터 쉬운 것부터 채워넣겠습니다. 이런 창고도 물건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면은 아마도 전동 지게차를 구입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물량은 안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를 불러주거든요. 이번에 2단 적재 들어갑니다. 작은 전동 지게차 같은 거, 뭐, 면허증이나 자격증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떤 사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3단 접지 들어갑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줄은 되게 쉬워요. 일단 각도 좋고 뒤에 물건도 없어갖고 일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점점 채우면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점점 일하기가 복잡해지죠. 이렇게 첫 번째 화물차에 온 물량은 적자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어쨌든 뭐 지게차에 걸리는 거는 조금씩 치워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죠.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림 뭔가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량물이 많은 그 사업장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지게차를 저금리인가 이렇게 하나씩 구입할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은 근골격계를 부상을 예방해 갖고선 어떤 뭐 치료비를 줄이겠다는 거겠죠. 저도 그래도 주위 사업장에 몇 군데 그 지게차 내려주는 곳이 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그 지게차 갖고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게차가 있음으로 해서 100명의 사람이 근골격이라 그러죠. 허리나 뭐 이런 건 얘기할 거예요. 그 부상은 안 입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쳤을 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나갖고 지게차 사고가 나면은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100명 근골격기 예방하면 뭐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 지원된 차량들의 어떤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동지게차는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에 그 어떤 뭐 지원을 받아서 싸게 그 전동지게차나 어떤 작은 디젤지게차를 구입을 했다고 쳤을 때 보험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경제적인 손실은 훨씬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지게차 같은 경우 그 주 운전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창고에 보면은 아무나 다 운전들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뭐 면허증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약간 좀 관리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지게차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흉기나 똑같은데 그 사업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각 창고나 공장 같은데 전동지게차 하나씩 없는 곳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안전운전 해주세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게차는요. 지게차는 뭐 자체 무게만 해도 체하 몇 톤이고 또 중량물들을 들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위험한 장비인데 너무들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친근감을 갖고 계시는 건 좋은데 되게 위험한 장비를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지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눈 감고 한다 그러죠. 그 일에 자신이 붙어버리니까 가끔 방심을 할 때가 생겨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자, 수영도 아예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아예 면허증 없는 사람들은 운전을 안 하니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딱 그렇습니다. 수영도 적당히 하신 분들이 그 익사사고도 나고 물에 빠지고 그러는 거고, 또 승용차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 예전에 그 면허 딸 때 그랬어요. 약 1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제일 사고 많을 때라고. 그때 이제 운전에 자신이 붙어버리니까 막 과속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죠.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 매일 드리죠. 매일매일 하는 말이죠. 안전.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 지게차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저 안에는 그 작업이 더 이상 안 돼갖고 이 덧발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덧발을 제거하고 원발만 갖고 작업해야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덧발을 빼버리면은 원발만 갖고 작업하려면 그 발이 잘 안 보여요. 3단 지게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보이죠. 내 발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작업할 때 조금 그냥 불편해지죠.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을 보고 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그 장발로 쓸 때보다는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뒤쪽에 막 물건도 있고 그래갖고 좁아갖고 각이 안 나와서 지금 발을 빼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파레트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데 조기가 제일 넣기 힘든 곳이에요. 결국엔 여기 커피 이거 파레트 몇 개 치워야 돼요. 어차피 뭐 지게차로 드는 거니까 뭐 힘드는 거 아니니까 치우고 약간 편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기서도 지금 2단 그 가운데 칸 넣기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거기는 위아래 좌우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각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널널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널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아,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여기 공간이 없어갖고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치우면 되니까 귀찮은 거죠 뭐. 작업할 수 있게 다시 지게차로 떠서 놨다가 다시 또 제대로 원상 복귀해야 되니까 시간이 점점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는 계속 그러는 중이에요. 여기 있던 거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해가면서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파레트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여기 요 부분은 정확하게 딱 각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에도 공간 없고 아래도 공간 없고 좌우로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들어가야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커피 두 파레트 하고 약 세 파레트 치웠더니 공간이 나와갖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덧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한결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했어요. 이런 경우 오히려 맨 위에 세 번째 칸이 쉽답니다. 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높이 들어서 살짝 돌리면서 들어가면 한 방에 놓을 수 있죠.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무조건 무사고가 목표입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무사고. 100% 무사고. 근데 그게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 바짝 쓰고 작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파레스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좀 귀찮죠. 물 치워가면서 작업을 하려니까. 그리고 뭐 안전해요. 이거는 이 작업은 이게 무파레트가 넘어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랩이 다 감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죠. 단지 좁은 창고에서 우리처럼 덩치 큰 영업용 지게차 일하려니까 많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아까 꺼내놨던 그 커피 팔레트를 제자리에 원위치 시키면은 오늘 일은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거 좁더라도 끝까지 그 덧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짧은 원발로 작업하니까 이거 스타일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곳은 이렇게 덧발 빼고 작업해갖고 그 좁은 공간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아직 세 팔레트 남아있군요. 이것도 마저 넣어주고 끝내야죠. 어쨌든 모든 차량과 장비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또 더 좋은 영상을 자꾸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도 많이들 봐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